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리남 홈프록, 수리남 팩맨들 설명회를 진행해 볼 겁니다. 수리남 홈프록은 뭐 일단 국내 알려져 있기로는 사육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사육이 쉽다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수리남 홈프록, 수리남 팩맨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남 홈프록, 얘들은 뭐 아마존 팩맨이라고 불러요. 여기저기 좀 남미권에 좀 넓게 서식하는데, 뭐 얘들이 사는 데는 대부분 온도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얘들은 사육하에 온도 편차가 크면은 적응을 잘 하지 못해요. 뭐 오네이트 팩맨은 그에 반대죠. 연간 온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육 중에 날씨가 뭐 사육 온도가 떨어져도 적응을 하고 높아져도 적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얘들은 반대입니다. 온도 편차가 뭐 어느 정도 있는 거 상관없어요. 뭐 27도였는데 25도가 됐다, 28도가 됐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27도였던 온도가 35도가 되고 23도가 되고 이 정도로 조금만 큰 폭으로 떨어져도 바로 힘들어합니다. 바로 먹이를 안 먹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살기 어렵다고 하고요. 얘들은 제가 아마 수리남 홈프록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달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료화면 하나, 물론 여기 자료화면에 있는 팩맨을 다 제가 가져간 건 아니에요. 공동수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리남 홈프록을 몇 년? 아니 수리남 홈프록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다뤄서 엄청 장기간 동안 다뤄본 애들이거든요. 하면서 느낀 점, 수리남 홈프록은 일단 웬만해선 생먹이 계열 혹은 냉동먹이,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냉동먹이, 생먹이를 먹이시면서 사육을 하셔야 합니다. 곤충류 추천 안 합니다. 팩맨푸드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물론 곤충 혹은 팩맨푸드로 성체를 찍으신 분들 분명 있어요. 하지만 제 빅데이터, 제가 이제 수리남 홈프록을 거의 수백 마리 단위로 다뤄보고 분양도 하고, 심지어 전 국내 유일하게 수리남 홈프록의 산란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부화에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성공할 걸로 보여요. 이 아이가 산란이 줬던 아이거든요. 근데 수컷이 조금 작은 아이였는데, 수컷이 좀 미성숙했는지 수정이 안 됐었는데 올해에는 기필코 번식에 성공할 겁니다. 일단 좀 3000%로 빠졌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수리남 홈프록의 폐사에 대해 좀 연구를 하고 먹이에 관해서도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수리남 홈프록은 생먹이 먹이세요. 냉동 생먹이, 냉동 먹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먹이 뭐냐, 일단 가장 추천하는 먹이 물고기. 얘를 물고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물고기한테서 얘들한테 전염되는 전염병이 종종 있어요. 복수병이나 이런 거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관리된 물고기 혹은 냉동 물고기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틸라피아 같이 큰 물고기에 포를 떠 있는 제품이 제일 싸긴 쌉니다. 하지만 그 먹이는 지금 뭐 자주 설명하는 거죠. 저는 가능한 먹이를 먹일 땐 통째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추천드려요. 왜냐, 부위마다 영양 수준이 다르고 뼈를 먹을 수 있고 내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막 요만, 이 평만한 물고기에 요만한 살, 그럼 뭐 얘는 등살 먹겠고 얘는 뱃살 먹겠고 얘는 뭐 꼬리살 먹겠고 부위마다 다 영양이 다르거든요. 하고 뼈가 없다 보니 칼슘이 부족해요. 그래서 칼슘제를 많이 뿌려준다 해도 그건 우리가 조절할 때 아무래도 정확하게 조절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가능한 조그만 물고기, 뭐 이제 제가 애용하는 사이트, 먹이 사이트 자루 같은 데 가면은 뭐 냉동 빙어, 냉동 붕어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거 조금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먹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냉동이 아무래도 편해요. 살아있는 거는 반응은 더 좋으나 관리가 힘들죠. 공급이 힘들죠. 하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먹이는 생산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냉동 개구리 다리. 이제 사실상 그냥 식용 개구리 그냥 한 마리 통째로 나오는 북방산 개구리 이런 거 먹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런 애들은 일단 한국 개구리 특성상 항아리 곰팡이균을 보유했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비싸요. 냉동 개구리 다리는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개구리거든요. 걔들은 엄청 싸요. 진짜 막 이렇게 큰 팩 하나에 5,000원이면 사거든요. 그거면은 진짜 이런 얘 기준으로 한 3-4개월은 먹여요. 뭐 팩맨푸드랑 가격이 무게 대비
팩맨푸드보다 싼 것 같은데? 팩맨푸드 물 묻혔을 때 무게 기준으로 해도? 그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건 꽤나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손질해서 먹이시면 좋고요. 제가 왜 개구리를 권장 드리냐, 이제 해외 정보가 있어요. 수리남 홈프록 20마리, 10마리인가 20마리인가 제가 오래전에 본 정보라 기억이 안 나네요. 해부를 한 정보지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마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20마리의 야생 수리남 홈프록을 학자가 채집을 해서 해부를 해왔어요. 뱃속에 곤충 단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물고기 안 나와요. 당연하죠. 다 개구리하고 도마뱀만 나와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고 다른 개구리, 작은 도마뱀, 그 다음에 간혹가다 나오는 새끼 설치류나 새끼 조류도 나오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작은 개구리나 작은 도마뱀이에요. 작은 도마뱀은 우리가 싸게 구할 수가 없어요. 먹이라는 건 아무래도 공급도 원활해야 되고 뭐 영양도 중요하지만 싼 게 일단 저렴해야 돼요. 먹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기 때문에 예전에 야생 주식을 고려했을 때 개구리류 먹이를 가장 권장드린다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격이 싸야 되니까 냉동 개구리 다리를 권장드리고, 저도 사실 먹여봤어요. 종종 먹이곤 해요. 근데 얘들 먹일 때 그것만큼 먹이 반응이 좋은 먹이가 없어요. 수리남들이 원래 먹이 반응이 조금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물론 생먹이는 잘 먹어요. 근데 그 냉동 개구리 다리를 먹였을 때 반응이 확실히 압도적입니다. 얘들이 아무래도 야생 주식을 최대한 고려를 한 거죠. 어떻게 개구리한테 개구리를 먹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어가 물고기 먹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비슷한 일입니다. 어차피 같은 개구리라 해도 전혀 다른 개구리고 얘들은 포식자란 게 있고 원래 개구리를 먹는 종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그렇게까지 문제될 행동은 아니죠.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전혀 문제될 행동은 아니죠. 자,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하지 않는 먹이, 곤충류하고 팩맨푸드. 제가 이 먹이를 먹였을 때 폐사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팩맨푸드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원래 팩맨푸드의 단점이라면은 가스참이 가장 큰 가장 주로 꼽히는 문제잖아요. 다른 팩맨들은 가스차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얘들은 가스차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팩맨푸드를 먹일 거면 정말 소량씩 먹이시거나 가능한 먹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먹이, 그냥 냉동 먹이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수리남 홈프록은. 그리고 얘들 먹이 먹이실 때 너무 작은 먹이 주실 필요 없어요. 얘들은 일본, 제가 이제 브리더한테도 자주 문의를 해요. 일본 수리남 브리더한테 보면은 큰 먹이를 2주에 한 번씩 먹이고 10일에 한 번씩 먹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리남 팩맨의 한 3분의 1만한 먹이, 그 이상 큰 먹이도 먹여요. 그런 먹이를 먹이고 10일 후에 다시 먹이고 이런 식으로 좀 먹이의 크기는 크되 주기를 길게 해서 얘들이 소화시간이 좀 다른 팩맨에 비해 긴 편이에요. 그래서 10일에 한 번 꼴로 먹이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애들, 물론 얘들 작아 보여도 그렇게 작은 애들은 아니에요. 베이비급은 얘들이 5분의 1만 합니다. 얘들이 아까 사진 자료로 보여드렸던 그때 수입된 애들이고 수입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왜냐면 올해 3월달 그쯤에 수입이 된 애들이거든요. 3-4월달에 수입이 됐을 거예요. 거의 1년생이 다 돼가는 애들이라서 얘들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자, 이만합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주고요. 이런 애들은 10일에 한 번, 얘들은 한 12일에 한 번 꼴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몇 없는 수리남 홈프록 성체고요. 얘는 지금 제가 3년 정도 키웠을 겁니다. 아주 잘 크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녀석 중 하나예요. 자, 아무튼 수리남 홈프록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육자의 경험의 대부분은 실패로 기억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 일단은 수리남 홈프록은 성체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냐, 다 많이들 폐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량장에서 이제 오랜 기간, 저는 진짜 수리남 홈프록에 쓴 돈이 엄청 많고 잃은 돈이 엄청 많아요. 왜냐, 전 연구 과정에서 솔직히 말해서 폐사한 게 꽤 많았어요. 물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완전히 터득을 해서 폐사율이 아주 극도로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남 프로 정말 매력적인 팩맨이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고 쨍한 발색과 두상과 뿔, 이거 솔직히 못 참거든요. 이렇게 예쁜 팩맨들이 우리나라에서 등한시된다. 비싸서? 아니죠. 비싼데 잘 죽어서죠. 하지만 제 정보대로 제가 방금 오늘 했던 거 별거 없잖아요. 그것만 지켜주셔서
그것만 지켜주셔도 정말 잘 키울 수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수리남 홈프록 설명회를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지금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애들의 온도 편차는 최대한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뭐 저온종이다 고온종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온도 편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권장드리는 온도는 27, 8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설명을 안 한 건데 얘들 발을 보면 물갈퀴가 엄청 발달되어 있죠. 얘들은 다른 팽맨에 비해 물이 많은 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육장 세팅을 하실 때 물 양을 다른 팽맨에 비해 좀 더 많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얘들의 먹이는 팽맨푸드, 곤충 절대 주지 마세요. 뭐 권장하지 않는 먹이라고는 했으나 권장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지 마세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그 두 가지 먹이로 성취를 찍으신 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 빅데이터에 의하면 폐사율이 아주 높다. 생먹이, 제가 권장드린 먹이는 냉동 물고기나 냉동 개구리 다리, 그 다음 핑키도 좋아요. 해외 브리더들 쥐 많이 먹입니다. 쥐만 먹이면서 키우시는 브리더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먹이, 냉동, 핑키, 꼭 냉동은 아니어도 돼요. 생먹이를 구할 수 있다면 생먹이도 좋고, 뭐 원래 공급이 어려워서 냉동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핑키 같은 쥐, 물고기, 개구리가 좋고, 개구리랑 물고기는 얘들한테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끗한 데서 사육된 곳 아니면은 직접 검역을 시행해서 먹이셔야 됩니다. 자, 뭐 두 가지밖에 설명은 안 했는데 거의 다예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아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팽맨에 비해 난이도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확실히 얘들은 예민해요, 다른 팽맨에 비해. 하지만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개복치다, 뭐 성체 찍기도 어렵다 이런 말은 이제는 좀 뒷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남 홈프록 성체 엄청 많았어요. 물론 분양을 너무 많이 했죠, 수리남 홈프록들을. 이젠 분양을 최소화하고 이제 브리딩으로 다시 들어갈 거고, 내년에 아마 수리남 홈프록 국내 최초로 번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알리안 현장에는 수리남 홈프록의 사이클링까지 완벽하게 연구가 끝나서 사이클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리남 홈프록은 다른 팽민하고 사이클링이 아예 다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벌써 뼈에 알이 차 있어요. 물론 지금의 영상으로는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사이클링을 완벽하게 시켜놓거든요. 자, 내년에 한번 수리남 홈프록 브리딩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알량농장의 수리남 홈프록 설명회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